867에 이거 혹시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. 최종적인 답이 7명이거든.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답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A, B, C, D에 E, F, G 이렇게 7명이 있는데 특정한 두 명이 누굴까? 그럼 7시를 해줘야 되나? 그거 좀 물어보려고. 뺀다고 무슨 말이지? 근데 그두 명이라는 개념이 AB인지 BC인지 CD인지 이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말이지.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특정 두 명의 문제에서 이런 특정 두 명이라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.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. 내가 막 계산하고 특정 두 명이 누굴까? 얘인가 얘인가 70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정해져 있는 두 명.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7명이라 그러면 특정 두 명은 이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지. 그래서 얘는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정해져 있어. 특정 두 명. 그거 염두에 두고. 내가 계산을 한다 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랑 비슷해지죠. 그래서 AB를 특정 두 명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가정을 해보자고. 그러면 포함하여 네 명을 뽑아 하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? 두 명만 더 뽑으면 되죠. 총네 명이 됐지. 이제 일렬로 경우 세우는 수가 4팩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이건 우리가 답을 알고 적은 거잖아. 그럼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자. 특정 두 명을 AB라고 하고 몇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자고. 얘를 뭐 X명 이렇게 해볼까? 그러면 여기에서 두 명만 더 뽑으면 되지. XC에 2를 뽑고 이제 4명이 되었잖아. 4 빼기 24지.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240이 되더라. 얘 나누고 나니까 10이 남으니까 XC2가 10이 되는 경우는 5가 됐더라. 여기가 5명이니까 전체는 총 7명이에요. 이렇게 풀자라는 얘기. 특정 2명. 정해져 있다.